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무선 이어폰으로 유명한 QCY 1, 3, 5를 정말 간단하게 비교해서 과연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CY 1이 워낙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과연 3나 아님 이번에 새로 나온 5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QCY 1을 먼저 구입한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의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보스 등의 다양한 제품을 써보다가 QCY3를 처음 구매해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소리가 별로여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고 안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가성비라고는 하는데 왜 이게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저음이 거의 안 느껴지고 고음에 너무 치우쳐서 신경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QCY5가 새로 나왔다길래 이건 어떨까 하고 구매해봤는데 QCY3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3는 세미 오픈형이고 5는 커널형이라는 차이가 커서 그런지 5는 저음도 적당하고 보음과 저음이 고루 균형이 잘 잡힌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QCY1의 경우에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것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QCY1이랑 5는 거의 비슷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둘 다 커널형이라서 차음성도 나쁘지 않았고 밸런스가 잘 잡혀서 이 정도 가격에 비해 훌륭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QCY3에 이 세미 오픈형 커널 팁을 제거하고 QCY5에 커널 팁을 넣어서 이렇게 커널형으로 만들어봤는데요. QCY3도 이렇게 커널형으로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존 제품들과 비슷하게 저음이 잘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1이나 5에 비해서는 고음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보다는 1이나 5의 음색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QCY1이 워낙 밸런스도 잘 맞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1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따로 3나 5로 갈아타시지 않고 계속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조금 더 개선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1을 두고 갈아탈 정도의 엄청난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에 딱 맞아서 착용하고 다녀도 딱히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3나 5의 경우에는 에어팟의 디자인을 카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밖에서 착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3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너무 유광이어서 좀 더 저렴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5는 무광이어서 3보다는 디자인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1을 이미 구입하신 분이시거나 새로 QCY 제품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1과 5 둘의 디자인이나 가격을 비교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는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과도기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본 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음색이 별로여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굳이 3를 구입해서 폼팁 같은 거 구입해서 사용하기엔 따로 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성비의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QCY 제품을 구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3보다는 1과 5 중에서 디자인과 가격면을 두시고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격도 서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1에 비해서 나중에 나온 것들이 엄청난 성능의 개선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1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케이스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선호하는 디자인과 예산에 적절하게 맞추셔서 1이나 5 중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3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긴 했지만 저도 나름 여러 TWS 제품을 사용해봤고 그렇게 맞기는 아닌 편이기 때문에 QCY3만 아니라면 1이나 5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지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도 이 정도면 다른 TWS 이어폰에 견주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성능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